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구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트럭이 앞에서 서행하던 자동차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9명이 다쳤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중태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서행을 합니다. 달려오던 화물트럭이 앞선 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큰 충격에 자동차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10년 동안 사고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은 처음 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충남 서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렇게 종잇장처럼 구겨져 처참한 모습입니다. 특히 조수석 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트럭 운전자 48살 이모 씨 등 9명이 다쳤습니다. 52살 이모 씨는 중태입니다. 사고 트럭이 갓길 쪽으로 치우쳤고 피해 차량 대부분 운전자만 타고 있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운전자분이요. 전방 지시 태만했다고 그랬죠. 잠깐 안전 빠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기사 이 씨가 졸음 운전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